오늘 통변은 어제 부산시장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73세고요. 음력 생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력 생일이 맞는 것 같고 시간은 제가 이모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반이 어느 정도 그 정도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장관도 역임하고 그 정도 캐리어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할 정도면 이모씨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시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주 구성은 무자년 개해월 을묘일 이모씨에 태어났다. 자, 제가 왜 오시로 추정을 하냐면 시간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두고 보면 이 사주는 아주 조가 추워서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아주 추울 때 태어났거든요. 겨울에 해자축월은 겨울이 집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고전에 보면 동수 불렁 생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말하면 동수라는 것은 이건 얼음이에요. 얼음은 수생목을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생목이 되려 그러면 따뜻한 기운이 와가지고 얼음을 녹여줘야만이 수생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오시라야 된다. 오시 아니면은 사주가 꽁꽁 얼어가지고 쓸모가 없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조경신이 들어와요. 병정으로 들어오고 이쪽에 사오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조경신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원국에 어느 조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시점에 곧 이제 그때 당시 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가 그 인류고등학교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죽으나 을축 때문에 이 모화가 없었더라면 학교 가기 힘들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주 원국에 어느 정도 조를 맞춰줘야만이 이 사주가 빛이 나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를 이제 격은 뭘로 볼 것이냐. 해중에는 무감임이 있죠. 무감임이 있는데 봉기가 그대로 푹 안 되고 올라와가지고 이 사주는 정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어요. 자, 정인격이라는 격을 만들었는데 여기 또 편인도 있단 말이지. 자,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격국이라는 것은 특히 길격은 뭘로 얘기를 하냐면 재관인식이에요. 재격, 정관격, 그 다음에 정인격, 식신격이 이게 길격에 들어갑니다. 길격 아주 좋은 길격에 들어간다. 길격은 혼잡되면 안 돼요. 혼잡되면. 길격은 혼잡되면 그게 탁해져 버리기 때문에 특히 정관격의 편간에 혼잡됐다. 이 간살 혼잡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자, 물론 혼잡돼도 되는 것만은 재는 혼잡 가능. 재는 괜찮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내 호주머니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지는 돈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재성은 혼잡을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혼잡을 따져야 됩니다. 정관격에 편간이 있다든가 정인격에 와 같이 편인이 있다든가 혹은 식신격에 상간이 혼잡되다든가 이러면 사주가 그냥 파격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파격으로 흘러가는데 이 사주는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무게로 합을 해버렸단 말이지. 예? 그래서 편인을 묶어주고, 편인을, 격은 정인격인데, 편인이 나타났는데, 이걸 편인을 무게합으로 꽁꽁 묶어버리고, 아주 사주가 맑아졌다는 겁니다. 사주가 맑아졌다. 그래서 이 자체로 그냥 성격됐어요. 자,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합니다. 일간이 간녀지동에 여기 폐묘, 목구까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봉기투간 돼서 올라간 데다가, 이 임수가 자기 양인까지 자기 통근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격도 강하고, 격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다. 용신은 뭐냐? 용신은 이게 그냥 따로 필요 없어. 이거 혼잡되면 그 묶어주는 그 자체가 용신이에요. 그래서 용신은 엄격히 얘기하면 이 정제가 용신이 되겠다. 정제가 용신이 되겠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여기가 정제가 용신이지만 육친관계로는 이게 마누라지만 또 한편으로 궁으로 보면 이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오 전 시장은 아버지의 영향, 아버지가 내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부인도 정제니까 부인도 자기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울로를 보면 뭐 어릴 때 놔두고 자 병인 대운 이런 시기가 아마 이게 행시합격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조용신이 천간으로 또 들어왔어요. 이 지짐 하나 있다가 이게 조용신이에요. 지지에 하나만 두고 있다가 천간으로 또 들어왔습니다. 자, 인목이 들어와서 인호 화구까지 형성하면서 아주 사주가 냉했던 부분이 아주 따뜻해지면서 모든 게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정화 때도 마찬가지 조용신이 정화가 들어오니까 자기 근록을 깔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시기는 좋은 시기 되는데, 자, 이 무진 시기, 44살, 5살, 이 정도 되겠네요. 이때는 무게합이 깨집니다. 자, 무게합이, 자, 무게합이 풀리려면 무토가 오면 풀리고, 개수가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간목이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기토가 와도 풀리고, 그 다음에, 보자, 임수가 와도 풀려요. 그 다음에 정화와도 풀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시기에는 합이 풀려버리면 다시 정인격의 편인이 혼잡되어 탁해진 거예요. 탁해진 거다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는 안 좋은데, 자, 이 시기가 풀리면서 개수가 살아나니까 이 시기는 아마 좋지 않은 시기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자, 기사 대우는 좋아요. 이유는 뭐냐? 합이 물론 기토가 와도 풀리는데, 뭘 깨면서 풀리느냐? 이 개수를 날리면서 풀린다, 이거야. 개수를 날려야 돼, 개수를. 그래서, 예? 기토가, 개수를 토급수 해가지고 날려버리면서 풀렸다. 그리고 풀려도 이 기토한테 깨지니까, 결국은 편인이 죽고, 정인이 그대로 자기 격이 남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좋고. 자, 경호대운에 오면 이 경금이 뭡니까? 경금이 이게 정관이에요. 아주 좋은 게 들어왔어. 그 다음에 지지로 오화도 이게 또 조용신이 들어왔습니다. 이 시기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좋은 시기란 말이지. 그래서 이때는 명예도 올라가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금년에,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금년이 이제 경자년이에요. 자, 경자년인데, 자, 경금이 들어와서 을목하고 합을 하면 이게 정관인데, 정관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정관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뭘 만들고 들어오냐? 자, 이 자수가 조용신을 깨고 들어왔어요. 조용신을 첫째 조용신을 깨고. 두 번째는 자수가 또, 이제 이 조용신을 충을 하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자수가 결국은 따뜻한 기운이 돌다가 이게 지금 자수가 대운까지 같이 충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돌다가 싸늘한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다가 자수가 들어오면서 일지궁하고 이게 뭐야? 자묘 형사를 만든다. 자, 형사를 만들어져도 일지궁하고 형사를 만드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 현재 내가 디디고 있는 현상이 형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형살이. 자, 그래서 형살이 만들어졌는데, 자, 자묘 형살은 제가 강의 중에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자묘 형살이 자수와 묘목인데, 자수와 묘목인데, 뭐가 뭐를 향하느냐? 이 자수가
이 자수가 묘목을 형언하는 겁니다. 묘목이 자수를 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수가 묘목을 형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강해야 되느냐 말이야. 내가 너를 벌 주려고 그러는데 벌 주려고 하는 놈이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가 강해야 된다. 사주에 이게 이 사주 전체 구성에서 수가 강해야 돼요. 자, 이 사주는 수가 대단히 강한 사주예요. 자, 여기 자수 또 있죠. 여기 해월에 태어나서 또 천간에 계수 임수 사주 8자 중에 사주 8자 8자 중에 네 글자가 수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형살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형살이 오면 실제적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감옥에 안 가면은 명예 추락, 정신적인 고통, 혹은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가, 혹은 때로는 심하게 오면 죽기까지 합니다. 형살이라는 것은 옛날에 고전에 형살이라는 것은 꼭 감옥 가야만이 형살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감옥에 있을 정도로 힘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정도로 힘들다. 감옥에 가는 것도 형살로 볼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형살로 볼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형살로 볼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시달리는 것도 형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오시장은 이 참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순간적인 판단이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운이 들어오면 그냥 나도 모르게 미친 짓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운이 들어오면 조심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를 다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도 아마 갑오신가 될 텐데, 김정은이도 이 조용신이 깨졌어요. 조용신이 금년에 깨지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대원 이제 말미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미 자수한테 다 깨져버렸어. 다 이제 깨져버렸어. 깨져버리니까 이런 형사를 들어왔죠. 자, 신미대운에는 어떨까요? 신미대운에. 이 양반이 신미대운을 가면, 이때는 뭐예요? 편관이 좋아. 자, 인성계에게 편관이 들어온, 편관이 이제 용신인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편관을 용신을 쓸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일간하고 인성하고 둘 다 강하면 파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주는 일간도 강하고 인성도 강해요. 그래서 이때는 편관 들어올 때는 파격. 인생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때까지는 아주 품평을 잘 받던 도자기로 있다가 어떤 놈이 깨버렸어. 이제 쓸모없는 도자기가 되어버렸어요. 네. 쓸모없는 도자기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파격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이 양반은 재기불능에다가 또 평생의 멍에를 가지고 이 지친 대운을 맞이할 겁니다. 맞이하게 되는데, 아,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참, 이게 참, 우리가, 그 순간적인 그 충동, 이것 때문에 거의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해줄 때 항상 이런 나쁜 운이 오게 되면은 절대적으로 사람 조심하고 자기 스스로를 항상 되돌아보고 자기를 추스리고 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도 사람 때문에 생기고요. 안 좋은 일도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아무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어. 운이 좋을 때는 아무나 만나도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운이 나쁠 때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겠지 해도 그 사람은 결국 나를 뒤통수 치고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나쁜 운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자, 오늘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주를 가지고 통변을 해봤습니다.